안녕하세요. 8년차 게이 커플 마운틱TV의 킴, 백팩입니다. 네, 며칠 전 SBS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거기서 동성 간의 키스 장면만 딱 삭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키스라서 삭제가 된 게 아니라 프레디 머큐리가 여성과도 키스하고 남성과도 키스를 했는데 여성과 키스한 장면은 그대로 남성과의 키스 장면만 편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키스의 상대가 꼭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서로 상대가 어떻게 됐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키스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 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보헤미안 키스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보헤미안 키스 챌린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해시태그에 보헤미안 키스 챌린지, 그리고 해시태그 모든 키스는 동등하다 라고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망원택TV도 보헤미안 키스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키스든 상관없어요. 네. 키스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커플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나는 솔로인데 동참하고 싶어 하신다면 뭐 이렇게 손키스를 하실 수도 저는 있고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러한 챌린지에 동참한다는 의사가 담긴 사진 혹은 영상이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챌린지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커플을 좀 지목하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게이 커플 휴게이소 채널을 지목하고요. 다음으로 그리고 국제 커플 투어니 커플을 지목합니다. 네. 이게 꼭 지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목을 당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셨다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키스는 동등하다. 보헤미안 키스 챌린지 함께해요.